바닷물에 들어가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었는데요. 뭐 합니까 지금? 아, 조커춤 따라한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요니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원기를 검진도 해주시고 또 원기에게 맞는 약을 또 계속 찾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초청으로 와서 지금 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약이 어떤 건지 그걸 또 논의도 하고 또 직접 한번 원기가 먹어보기 위해서 복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이곳은 서귀포에 있는 사계리라는 그 근처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는데요. 와, 네, 진짜 되게 멋있네요. 여기에서 잠깐 윤니가 한마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니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윤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니입니다.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너무 더워요. 아, 예. 그래도 날씨는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아빠도 여기에서 강연을 하고 또 제 몸이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안 좋아져서 약을 받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하겠습니다. 뜨든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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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뜨든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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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그리다 언제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애들은 이제 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데미바르가 뚜뚜. 급한 나를 벌떡 시켜. 아무 말이나 일단 쳐. 아무거나 신나는 거고.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 괜찮은 잠시 Take it down and all my everyday 나나나나나 안녕히 계세요.